네네네.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아 들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 영상을 남겼거든요. 어 그러셨어요? 네, 영상 보내드리기로 해서 네, 제가 그 날짜가 되면 원래 참석을 이제 하려고 했었었는데 날짜가 좀 안 돼서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 많은 말고도, 분들이 네, 저희 아버지께서 네. 네, 참석을 대신 하시고 27일 아 20 팬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28일 29일 날 해외 팬들이 구미 체험 여행을 하거든요. 아, 네. 그다음 12월 3일 날 그 가수님 그 핸드 프린팅 아 네네네 그것도 정도 네 그것도 제가 그 잘 진행을 했고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해요. 저야 뭐 감사합니다. 너무 저희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쁘게 한 이유도 영상 찍어요. 영상 찍어서 한번 네. 보내드릴 거예요. 예. 네. 네. 영상도 지금 찍고 있고 너무 그 뜻깊잖아요, 사실. 예. 고향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.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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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도 그러면 캐나다 그 저 메이플 예. 네. 가방 이마트 하이 갖고 왔습니다. 이번에는 세금 내고 네. 다 걸렸는데 세금 내고 그냥 돈 낼 테니까 보내달라고 다 보내주더라고요. 그거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진 인증샷 찍으셨더라고요. 아, 저도 제가 벌써 준비해놨습니다. 아, 지금 장난이에요. 너무너무 좋은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뭐랄까 이런 그래 인연인 거죠 사실. 저희도 이런 인연이 돼서 뭔가 이렇게 계속 희망적인 거, 긍정적인 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봤어요. 너무너무 아마 27일 팬미팅 때 북미에 있는 공연사, 기획사 사장들이 와서 아마 몰래 숨어서 관전을 할 겁니다. 그때 이제 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북미는 그 예전에 원래 제가 꽉 잡고 있었었는데 올라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북미 이제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이벤트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. 예전에는 이벤트 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. 27일 또 재밌게 또 기대하겠습니다. 기대할게요. 가수님 화이팅. 그래서 너무 기대한다 그러니까 부담이 확. 잘할 거예요. 기대요. 저희 그 엊그제 이제 매니저랑 같이 그 나온 표를 봤거든요. 이제 또 얘기하면서 복수랑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박수 한번 주세요. 예. 듀듀자요. 조교 분들이 안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욕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알아들으려고 하셨는데요. 저랑 안 할까요?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지 않나요? 좀 부끄러워하는 게 저도 좀 부끄러워야겠어요. 부끄러운 모습이 귀여워. 저는 이제 가다가 이제 팬분께서 그 알아달라는 거냐? 아니 그냥 가수님 부끄러워하는 거 요즘 손 가리는 거 하는 걸로 가수님도 부끄러워. 저 사실 부끄러워요. 제가 사실은 낯가림 심해. 정말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낯가림이 정말 심해.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. 네, 낯가림이 심한데 근데 용기를 많이 내. 진짜 아닐까요? 믿어드릴게요. 낯가림이 심해요. 제가 막 잘 안 논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안 믿거든요. 그래서 진짜 쉬는 날에 집에 있고 별로 안 나가고 나가도 근처 갔던 데만 가고 그런 스타일인데 청소 3일 했어요. 쓰러도 쓰러도 계속 나오는 그 대단한 것 같아. 어떻게 그 어머니들은 애 키우고 청소 안타까워. 아 맨날 아시나? 저 어머니는 맨날 아시네요. 앉아있으면 좀 비키라고 굉장히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안 하시라고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? 나중에 어머니 매일 하세요. 그 제가 청소 때 먹고 쓰레기 흘리기 죄송할 정도.
예천사셔서 전 맨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어릴 때 맨날 천사하시니까 깔끔하신 분. 그렇죠. 아무래도 진짜 깔끔한 분. 저도 이제 깔끔하게 살고 원래 제가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남자 산다 해서 너무 마음이 나와서 그때 또 바쁘셨잖아요. 그 작가님들도 또 안 믿더라고요. 제작진분들도 되게 안 믿으시더라고요. 제일 바쁘셔서 제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알았어 오빠 빨리 촬영하시죠 이제. 지금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. 잘 안 하는 여자 안 되는 한번 보고 싶네요. 잘 안 하는 여자 만나면 안 되겠어요. 제 여자가 한들 뭐 어떤 상관 없습니다. 제 여자가 더럽히는데 뭐 그것마저 입어 보이는 거 자기 만드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마저 좋아 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한들 아니 뭐라고 표현해죠? 이렇다 하더라도 네. 선택인 거니까 한단지 벗겨주세요.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안 벗겨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안 벗겨지게 조심히 항상 눈 잘 이렇게 안대 잘 하시고 자기 이렇게 편하게 하고 주셔야 돼요. 체열 깍지라고 제가 컴퓨터에서 봤는데 안 벗겨지게 조심해서 무공눈물도 좀 넣어주시고 소중하게 깍지를 잘 새깍지로 팬들은 전부 새깍지로 쇠깍지, 제 그 쇠가죽 잠바랑 비슷하거든요. 철가죽 잠바라고. 제가 가죽 잠바를 좋아해서 편하잖아요, 사실.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. 좀 무겁긴 하지만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한적하네요. 다 빠져나가, 다 빠졌네. 슬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좋은 무대 또 영상으로 또 올라올 것 같으니까. 콘서트는 영상 찍었습니다. 있죠?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잘 다녀오세요. 매번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. 사랑해요. 잘 다녀오세요. 발이 지나려고 그랬어요.